闇より出て闇より食う。その汚れをみそぎ払え。思う存分呪い合おうじゃないか、猿ども。시청자여러분들반갑습니다。이번영상에서는제가주술의전시부야사변속에서중공이타도리유지로100일동안살아남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물론이타도리가된만큼이번영상에서는잘못하면제가스푼에게육체주도권을빼앗길위험도있기에이번생존기는특히나위험할것입니다。그럼본격적인생존기에들어가기전에시부야의현재상황부터알려드려야겠죠。絶血尊術仮払い。いやー、正直驚いたよ。なんだ、言い訳か。ちげえよハゲ、この程度で僕に勝てると思ってる脳みそに驚いたって言ってんだよ。領域展開、無量空所。サトル、弱い者いじめは良くないよ。や、サトル。久しいね。偽物、変身の術式。きっしょ。なんでわかるんだよ。You are my special。 おやすみ、五条サトル。新しい世界でまた会おう。閉門。이렇게된겁니다。하여간고조이십세가치가자니까꼭혼자가서일을만드네。내가저거봉인만해제하면바로갈비뼈에다니킥날린다면저놈의탱실한빵댕이한로킥을갈겨줄겁니다。아물론닿진않습니다。저녀석은무한이라는기술로몸을보호하고있거든요。갑자기웬전화죠？여보십니까？1급주술사피디씨맞으십니까？어린데요？맞으시군요。당신에게도임무가하달되었습니다。지금당장시부야역입구에있는1급술사메이메이씨에합류하여지하5층으로향하여주십시오。아니지금감히나에게메이메이누님과임무를하라니，내가그딴걸로움직이는사람으로보여？네。당장출발하겠습니다서포터님。그렇게시부야전역을가로질러간곳에정순섹시큐티그자체인메이메이누님이있었습니다。캬，누님오늘도아름다우십니다。어잠시만요누님，그전화받으시면안됩니다。메이메이님，갑자기연락드려죄송합니다。긴급사태인지라잠시전화가능하십니까？안돼。가마와나요。이때거라。지금시부야에있는주령들의레벨기준이적어도준2급이상이라고합니다。준2級以上。됐었다？そんな連中がうようよいるのか。今までどこで何してたんだろう。그럼다른분들께도이사실을전파해주십시오。大体わかった。그럼이만。이타도리君、弱い改造人間をたくさん殺すのと。強い呪霊を一体払うの。どっちがいい？まあ君の場合、後者だよね。え？이빠꼬당연히약한강한놈잡을까합니다。어찌레이드에게힘든일을시키오니까바로달려가줍니다。그렇게하염없이여간을돌아다니는끝에드디어그놈이나타났습니다。오？나니미된다요。오오마이呪術、呪術、呪術師だろ！呪術師だろ！なあ、俺は賢いんだ。나왔구나인메뚜기새끼。저개같은해충잡기때문에메이메이누님과데이트가망가져버렸습니다。오얀놈니명줄많은내가끊으리。여러분그거아십니까？제학창시절별명이바로망원동메뚜기킬러였습니다。나김피드오늘만은망원동메뚜기킬러로돌아가리。넌뒤졌다이메뚜기새끼야。으씨전투가시작되었습니다。여러분눈에는이메뚜기녀석이쩐나게강해보일지모르겠지만수십년간주먹으로달려내온제입장에서는다릅니다。여러분에게무서울지몰라도제게는그저빌어먹을해충자식일뿐입니다。뒤져라뻑킹프로틴，너때문에내데이트가다망해버렸으니까책임져라이메뚜기새끼야。물론죽음으로말이지。뒤져라뻑킹프로틴，그렇게메뚜기를잡아버린뒤제승리로심각한승부가났군요。뭐당연한결과입니다。저딴해충새끼는제상대가되지않으니까요。성불해라이망할메뚜기새끼야。아멘。음？
도대체 어떤 매너 드러운 녀석이 이 쌈뽕한 승리의 순간에 전화를 하는 겁니까? 상대가 누구든지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부터 듣고 말이죠. 이타도리, 이 뉴스다. 야스라 封印した 5조 지가 5階 から 動かせない. 뭐야 그럼 게이드가 아닙니까? 그럼 전 퇴근해보겠습니다. 다메다. 아 왜? 뭐 시비야의 상황이 変わっている. 頼む. 俺の 지시에 従ってくれ. 頼む. 알겠으니까 사람 미안해지게 죽을 대지나 마시죠. 제가 뭘 하면 됩니까? 메이지진궁 앞에 돌아, 지상에서 시베야에 向かってくれ. 5조 封印を 術師戦隊に 伝達. 5조 奪還を こちらの 共通 목적に 据えろ. 그러니까 이때까지 존나게 달려온 길을 다시 가라는 거네요. 아하, 이 젖었네 이거. 스마라이가 이노치가게돼 다름을. 아유, 정비하면 나중에 치킨이나 한 마리 사주든가. 이런 씹새. 저 먹다 버린 콜라캔 같은 새끼. 내 언젠간 내 손으로 직접 분쇄기에 쳐넣으리. 망할 깡통에게 명령 받았습니다. 기분은 더럽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메이지 신궁 쪽으로 가 술사들에게 고조의 봉인 소식을 알려야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주위에 주령들이 널려있으니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해줘야겠군요.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말이죠. 하하, 너는 뒤졌어요. 그래도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쓸 순 없으니 아주 빠른 속도로 정리해줍니다. 이왕 기분 개 같은 거 잘 걸렸다 쓰레기다. 원망할 거면 저기 명령 내린 콜라캔 대가리로 원망해라. 자, 이제 메이지 신궁 쪽으로 도착했으니 지금부터 어그로를 끌어야겠죠? 네? 어떻게 끄냐고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말입니다. 바로 가보자. 후, 이 정도면 시부야 저녁에 다 전달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좋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나비! 나나비 이라! 고조 텐세가 封印されたんだけど! 나나미! 이따들! 나나미? 거기서 대기요. 시청자 여러분들 좋됐습니다. 저 전화 왔습니다. 나나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타도리군. 나는 교職じゃないので 선생님은 やめてください. 에이, 조배서. 힙바닥이마스요. 네. 그럼 뭐라 부를지 알려주던가 걱정. 聞いてますか 이타도리군. 아, 네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술사를 들이지 않는 장막은 거치지도 않았는데 고조는 봉인당했고 주변에는 개조인간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신호고노 이때를 봐야 되나이까. これはそこそこでは済みそうにない. 기발っていきましょう. 네! 뭐부터 할까요? 나나미 씨는 어떤 일을 맡으실 건가요? 1級でしか通らない 요새가 いくつかある. 外に出て 이지치군과 それらを 全て 済ませてきます. この間に 術師を 入れない 帳を 解いてほしい. 라죠. 이거 참 혹대로 왔다 혹부침격이네요. 돌째 나나미 씨의 기대를 받아버렸어요. 에라이 씨발 내팔자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시부야에 왔던가.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섹시 남아 흉부 나나미 켄토짱에게 기대를 받은 만큼 내 아랫들이가 뜯겨나가더라도 이 임무만큼은 기필코 성공하리. 기다려라 나나미 켄토, 내가 간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어진 임무를 실행할 겁니다. 정보에 따르면 장막 밖에서 가장 발견되기 쉽다는 리스크까지 짊어지면서 장막의 강도를 최대로 끌어올린다고 했었지요. 그럼 가장 눈에 띄는 곳을. 주츠시와 기죽까나? 코노 도바리노 나카데와 코코가 이치반 메다츠요나? 다분네. 楽しいぜ! 俺は生涯現役! まで弱者を蹂躙する! 지랄하고 있네. 일단 받은 미션은 완수해서 장막을 풀긴 풀었고 이제부터는 고조를 도와주러 가봅시다. 이때까지 주령들과 주저석까지 때려잡았으니 더 이상 절막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쫄지 말고 당당하게 가봅시다. 더 이상 절막을 수 있는 문제는 시발 있네? 지금 바로 눈앞에 고조 사토루를 구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마. 주령들도 그걸 아는지 라면 안 처먹는다 해놓고 꼭 다 끓여놓으면 한입만 시전하는 형새끼들 마냥 우글우글 모여있습니다. 어휴, 징그러운 놈들. 그나저나 이 주령들을 다 정리하고 가면 분명 고조를 구출할 때는 놓칠 것입니다. 홀리 지저스 조졌네. 이걸 어쩌다. 멘탈코! 아니, 청량 상큼 빵대간 목소리는? 샤케! 아니, 이놈밖에 아니냐? 샤케 샤케! 위험둥아 네가 있었구나. 샤케 이크라. 멘탈코. 그래 그래, 나도 참 반갑다. 그럼 귀염둥아? 난 고조쌤을 구하러 갈 테니 여기 너에게 맡긴다. 샤케 샤케! 추아! 샤케 샤케! 動くな。
귀염둥이 덕분에 고조를 구하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체할 시간도 없으니 심장이 거포도가 될 정도로 뛰어서 구하러 가줍시다. 아, 참고로 지금 제가 걷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기분 탓입니다. 절대 전 고조를 구하러 안 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 그놈을 만났습니다. 이타도리 유지! 弟の 敵! 에헤이 C8 바쁜데 왜 튀어나온 거야? 생켓스! 초소와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뿌꺼머리랑 깜찍한 녀석은 피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적혈조술이라는 주술을 쓰는 주술사로서 물론 본인의 주술에 대한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긴장에선 절대 안 되는 상대입니다. 그렇게 긴장하고 싸움이 임했습니다. 물론 전 질 생각... 어? 그 원래대로라면 제가 여기서 초소호한테 죽어야 했는데 말이죠. 생각보다 얘가 너무 약해서 그런지 순식간에 승부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눈가기를 즐겁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기절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여러분. 에라이! 그다랑 この 정도의 카도니 마케르토 오니가이 스케나사마. 음? 아니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무슨 횡재입니까? 미소녀 두 명이 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대상의 맙소사대가 살다살다 아랫물을 찍게 되다니 이거 꿈은 아니겠죠? 아 여러분 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요 아가씨들 우리 이제 데이트나 하러 가볼까요? 치 그사마라 유비오 남봉 쿠어세타. 아니 드러운 목소리는 설마 그 화산대가리? 이번아이 조가 시네. 화산대가리 저 씹스! 오키로 스크나! 오냐 C8 일어나 주마. 대신 넌 오늘 뒤지는 거다 화산대가리. 화산대가리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화산대가리는 생긴 건 저래도 준내겠습니다. 아 물론 보이시는 대로 저렇게 화염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느려터진 공격에는 안 맞습니다. 인간이 땅을 무서워해 태어났다는 주력이 자신을 욕하는 걸 기똥차게 들으니 돌진해 오는 화산대가리. 화삼사 무삼삼 신명나게 엉덩이를 흔들며 오는군요. 그럼 저기도 거기에 대응을 아 뜨려! 이런 젠장 화산대가리의 신명나는 트월킹에 정신이 팔려 공격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신명나게 흔들어대서 그런지 정신을 차릴 수 없더군요. 이런 앙큼한 녀석을 다 봤다. 잠깐, 뭐하는 거지? 아니 연병 갑자기 혼자 급발진하더니 거대한 손을 쏘아냈습니다. 뭐지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뭐 그런 겁니까? 이 자식 필시 친구들끼리 가위바위보 했다면 분명 졌을 겁니다. 일단 다시 달려내니 멀리서 해를 날려줍시다. 아 물론 아까 절 부활시켜준 숙녀분들께도 상큼한 대 한 발. 발핵슘! 이렇게 놀려대니 조고도 다른 기술을 꺼내드는군요. 따끔하지도 않다 이 자식아. 더 때려봐. 더 날 흥분시켜보란 말이다 화산대가리. 오늘은 달빛이 밝으니 니놈의 추태도 아주 잘 보이는구나. 그래도 명색이 특급 주령이라고 이놈도 참 즐기군요. 부력도 넘쳐나는 듯하니 슬슬 끝을 내려하는 그때 놈은 그 기술을 썼습니다. 근호방 임 나도이에도 무기스대와 숨음을 안 맞았다 비용시라. 뭘 혼자 큰 기술 쓰면서 헉헉대고 있냐. 이래서 요즘 것들은 체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이 혼자 급발진하고 주력을 대량으로 소모했으니 저놈을 잡으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그럼 이 쇼에 막을 내리도록 하죠. 자세 잡아라 화산대가리. 후가 그렇게 제 부가가 녀석의 술식을 이기면 녀석은 한줌의 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뭐 여태까지 만난 놈들 중엔 강했으니 강했던 건 인정해주죠. 재밌었다 쇼고. 음? 잠깐 이기우는? 뭔가 쎄하군요.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간 그곳에 있는 건 10종령 버슬 최강의 식신 마허라였습니다. 잠깐 주술의 전을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마허라는 말이죠. 무기로 퇴마의검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거에 맞으면 어떤 주령이든 한방 컷입니다. 하지만 이 마허라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머리 위에 있는 저 마허라의 법진이라는 게 문제예요. 저 법진은 많은 술식에 적응하면서 회전하는데요. 적에 총 4번 돌아가면 모든 현상과 술식에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마을아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없습니다. 뭐 저런 사기적인 술식이 있냐고? 몰라요 C8. 대체 어떤 미친놈이 저런 설정을 넣은거지. 뭐 그래도 지금의 저는 저주의 왕스쿠나 저런 광천에 뒤틀린 마시멜로 같은 식신 따위 가볍게 상대할 수 있을겁니다. 쫄지말고 전투를 시작해봅시다. 그렇게 사상 최고의 식신과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사상 최고의 식신이라는 이명이 헛된 것은 아닌지 전투를 시작하자마자 마허라는 아주 무서운 기세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초반 베이스를 말린 채로 전투에 임할 수 밖에 없었죠. 아니 근데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달려드네. 좀 떨어져라 이 자식아. 참
밀쳐낼수록 계속 달려드는 것이 제 잘생긴 얼굴을 보고 달려드는 여러분 같군요. 아이 참, 이래서 잘생긴 남자는 곤란하다니까. 뭔 개소리냐고요? 죄송합니다. 마을하게 계속 맞다 보니 머리가 좀 이상해진 듯 하군요. 근데 이 마을한 녀석 뭔가 좀 이상합니다. 웬만한 술사와 주령들도 연속으로 맞으면 골로가는 제 주먹을 이 녀석은 지금 적어도 100대는 맞았을 텐데 아프기는커녕 제 주먹을 적응해오면서 데미지를 줄여가고 있어요. 모든 사상과 현상에 대한 적응이라 이 얼마나 무서운 능력인가. 그렇다고 제 술식인 남자를 쓴다면 이 녀석은 저의 해와 팔뿐만이 아니라 참격 그 자체에 적응해버릴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저라고 해도 마을하게 타격을 입힐 수는 없을 텐데 그렇다고 이렇게 타격전을 계속한다 해도 결국 소모전으로 가며지는 건 저일 겁니다. 진짜 방법이 없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셨죠 여러분? 아직 미숙하시군요. 잘 보십시오. 어임마 허라, 이제 슬슬 이 싸움이 끝을 내줬구나. 領域 展開 熊水氏. 영역을 전개했지만 역시 적응하는 능력 때문인지 엄청난 회복력을 기반하여 제 술식에 적응하려 드는군요. 하하, 이 바치큰 녀석 같으네. 근데 내 노림수는 그게 아니다. 이 아둔한 범부야. 후가 모든 힘을 끌어모은 6% 부가를 적중시키며 마을에게 승리를 쟁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고조, 세제 감시메로. 스쿠나와의 동교화가 풀리고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한 현실을 마주한 저의 정신은 무너져 내렸죠. 지금 당장이라도 죽고 싶었지만 그건 저에게 너무나도 편안한 죽음이었기에 죽기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속죄하는 것, 그것만이 제가 죽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전 아직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 차리자 말자 비교적 파괴가 안 된 시부야역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있는 주령들을 마구잡이로 재령했지요. 그것도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정신도 몸도 너덜해진 제 눈앞에 나타난 건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탄데스카. 이타요? 즈토네? 조또 오하나시 するかい? 君には何度か 付き合ってもらったし. 이타도리군. 아토와 타노미마스. 무이 텐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채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마이토 녀석은 상당히 즐거운 상태인 것 같지만 마이토는 여러가지 공격과 본인의 주술로 열심히 공격을 해왔지만 분노에 사로잡힌 저에게는 지금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살점이 뜯기고 피치갑이 되어서라도 마이토 저 녀석만큼은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살이하다를 마음에 품고 아까 마오라가 그랬던 것처럼 녀석에게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일단 잠깐 분노를 몰아내고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말이죠. 지금 제가 상대하고 있는 녀석은 인간체 특급 주령 마이토라는 녀석이며 이 녀석은 남과 자신의 영혼의 관열, 형체를 바꿀 수 있는 무의전변이라는 주술을 사용합니다. 물론 제 영혼에는 가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저주의 왕 스쿠나의 영혼이 있기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무의전변이고 자시고 그냥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이토는 절 건들지 못하고 저렇게 자신의 영혼을 바꿔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 더럽고 추악하고 못 생기지 않은 범부새끼 아무것도 못하죠? 할 줄 아는 건 그냥 다 봉인하겠죠? 그래도 이 녀석은 단신으로 저를 몰아세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주령이니만큼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이제 머리도 확실히 식혔겠다 차분히 상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눈썰미가 좋은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 녀석에게서 나오는 주력은 저와 색이 다릅니다. 저놈의 주력은 순수한 악 그 자체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 싸웠고 녀석의 기세도 줄어들었으니 이대로 정타 몇 대만 먹이면 제 승리겠군요. 그럼 기 한번 꼭 하겠습니다. 박수 토와 타마시노 가사이! 다이소브가 브라사! 탁쳐의 병신같은 새끼야! 그렇게 병신 아오이가 만든 빈틈에 마이토는 다중원 발차를 통해 지상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놓치지 않게 얼른 따라가보죠. 사이거는 너로이 아이다! 그렇게 밖에 나와서 보게 된건 바로 난가 ついに 掴んだ! 오레노 타마시노 혼시트! 혼토노 카타치오! 이텐펜 헨셋 소크레타이 하피 버스데 때였어 이타도리? 마이토의 편살 지경체였죠.
아, 좆됐다. 저 새끼 저러면 뒤지겠었네. 그렇게 편살 지경체를 발동한 마이토와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영혼의 본질 그 자체를 바꿔버린 마이토에게는 더 이상 제 공격이 통하지 않았지요. 피부는 마치 강철과도 같았으며 스피드는 아까 배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격력 또한 올라갔지만 이 녀석을 잡는다면 이 길고도 혹독했던 시부야 사변에 끝맺음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저 또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정신을 간신히 붙잡으며 한 발 한 발 더 묵직하게 더 매섭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물론 마이토도 맞고만 있진 않았죠. 하지만 제 거센 공격 공세에 마이토는 밀리기 시작했고 마이토가 지나가던 편살 지경체까지 부서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승기는 확실하게 제 쪽으로 기울었으니 지금부턴 제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총공세를 펼치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로 패스면은 마인부도 그냥 빈대떡이 될 법한데 마이토 이 새끼는 전생에 고무차르기였나 패도 부드럽게 주먹이 들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이듣고 제 모든 주력을 쏟아부은 공격이 적중하며 마이토를 쓰러뜨렸습니다. 助けてあげようか, 마히토. 얘도! 지랄하고 있네. 나라야, 난도 이오도, 사르도와 기라이다. 그렇게 저의 생존기도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